대신에 사회를 맡은 제임의 청포권이 뮤지컬 배우로 백승대에 나갑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랑 신광현군과 신부 사회주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참석하시기 위해서 우리 내빈 여러분께 양면을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에 없는 예식으로 좀 특별하게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뮤지컬 예식을 준비했는데요. 예식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한인 여러분들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식에 참여한 분을 위한 제이미의 신컴퍼니 뮤지컬팀의 오프닝 공연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씨 어디 계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자, 다 같이 박수!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마처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마처를 할 때요 서로를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낮게 인사를 하고 서로를 좀 더 존중하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인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함께 숨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에 대한 존경과 마음을 담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마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친구 마처.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혼인 서약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인 서약은 결혼식 중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요. 네, 혼인 서약은 신랑 친구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랑 친구님이 하객 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언약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임을 선언하는 성원 선언문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줄에 없는 예식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원 선언문 낭독은 사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신광양군과 신부 서혜주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혼인의 주인 중 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사자 백승태. 네, 이렇게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같이 축하해야 될 날에 빠질 수 없는 순서가 있죠. 네, 바로 축하의 순서인데요. 네, 두 번째는 오늘 오프닝 무대에 멋지게 열어준 우리 JMX 컴퍼니 뮤지컬 밴드의 축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두 분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축가 너무 잠깐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두 분께 뜨거운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행복한 일을 사실 기대해 주세요.